세상을 놀라게 한 다섯 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 280일째. 일남, 사녀, 생김새도 성격도 다른 귀염둥이들. 쌍둥이 아니랄까 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이 울면 따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한 명이 기면 질세라 한꺼번에 기어옵니다. 아우, 어떻게 해. 언니랑 하자. 천하에 얌전한 아이가 있는 반면 이런 사고뭉치, 장난꾸러기도 있죠. 어, 미안해. 맨날 깔아뭉개요, 얘가. 다른 애들. 맞지? 뭐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 번갈아가며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고 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건강하게 출산하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사히 출산했으니 건강하게 키우는 게 목표. 육군 대위인 서혜정 씨, 오둥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 중입니다. 아빠 오셨다. 아빠 냉장하셨어요. 나 출발. 아내처럼 육군 대위인 김진수 씨가 부대에서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카메라 없으면 들어와서 뭐라도 하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오늘 안 했다. 숨 돌릴 틈 없이 오둥이 육아에 전격 투입.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연이 귀엽다 오늘. 소연이 귀엽다. 소연이가 귀엽습니다. 귀여웠다. 귀엽다고. 신기하신 게 큰딸 소현이가 오둥이 중 마지막으로 기는 데 성공. 역사적인 날입니다. 첫째 소연이고요. 치명적인 눈웃음을 가졌어요.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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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이 장난감을 뺏어도 동생들이 자기를 타넘어도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 받아주는. 어디 한번 볼까요? 장난감을 빼앗겨도 난 괜찮아, 언니니까. 심지어 물려도. 내 동생, 다음엔 그러지 마. 뱃속에 아기들 배치를 그림으로 그려주셨거든요. 근데 거기 제일 밑에 첫째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동생들을 다 받쳐주고 있다. 장하고 그런 게 있죠. 가장 튼실튼실한 둘째 수연이입니다. 거의 분유를 남기지 않고 슥슥 밥을 제일 잘 먹습니다. 이렇게 잘 먹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 중. 아, 힘 줘봐. 와, 허벅지. 골프 잘할 것 같이 생겼지 않나요? 어드레스 딱 하고. 나 형. 셋째 딸 이름은 서현이고요. 머리카락이 제일 긴 게 이제 외적인 특징이고 별명은 할머니 껌딱지입니다. 서현아,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가. 엄마! 자.
하지만 엄마도 거부. 눈앞에 할머니가 있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 껌딱지입니다. 할머니만 찾아요, 할머니만. 아무한테도 안 갈래요. 절절절 따라다니, 따라. 저희 넷째 이현입니다. 호기심이 제일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건드려 보기도 하고 제일 잘 웃고 제일 조용하고. 호기심 발동. 반망자. 재민을 잡으러. 다섯째 이름은 재민이고요. 유일한 청일점입니다. 말이 제일 많아요. 수다쟁이에요. 누나들 너가 지켜줘야지, 맞지? 어? 누나들이 너무 많아. 치는 거 아니에요? 치면 안 돼. 치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맞지? 맛있다. 본격적인 이유식 시간. 다섯을 한꺼번에 먹이려면 어른들이 총출동해야 합니다. 신났다. 아니, 처음 같아서는 진짜 도망가고 싶었다. 잠을 못 자니까나. 자. 할머니 도망가고 싶었다잖아. 근데 은하하고 갈 수가 없었다. 창원에서 당신의 삶을 포기하고 달려온 어머니는 오둥이의 엄마 아빠에게 천군만마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 아이들을 키웁니다. 힘을 많이 쓰는 일은 아빠가 주로 맡고 엄마는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많이 먹고 건강이 커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먼저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라 엄마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작게 태어났는데 이제 크게 키우고 싶어요. 작게 태어났지만. 아. 그래서 한 명 한 명 뒤집을 때, 기일 때, 앉을 때 유난히 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처음부터 좀 많이 낳고 싶었는데 예상외로 더 많이 낳게 돼가지고 일곱 다섯 대 그때 다른 것 같아. 맞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 맞지? 어? 재민이가 깜정색 입었네. 이현이가 깜정색 입을래 했는데. 양손에 둘을 안는 건 기본. 아이들 상태나 기분에 따라서 셋을 번쩍 안기도 합니다. 바닥에 있는 수연이랑도 눈을 맞추며 놀아줍니다. 육아의 원칙은 아이도 부모도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는 것. 오둥이가 전부 기게 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오늘 이게 두 방 할래? 내가 이기지. 야, 너 엄마한테 올 거지? 자, 선수들 모여볼까요? 할아버지까지 동참했으니 여기도 준비 끝! 욕하지 마라. 욕하지. 이게 뭐라고. 어른들 신경전이 장난 아니네요. 출발 신호와 함께 거침없이 질주하는 막내 재민이. 그런데 마지막에 딱 멈춰버립니다. 역전 이루어지나요? 첫째 소연이가 막내를 가로질러 1등!
여러 사람 애 태우는 막내. 셋째 서연인 예상대로 할머니 품으로 갔습니다. 아빠의 경고 때문일까요? 관심 없었던 두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금메달 못지않은 감격, 기쁨에 겨워 우승 세레머니까지 펼친 아빠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야, 뭐야, 나 뭐야. 오늘 꼴찌, 엄마. 뭐야, 뭐야.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둘째 수연이 소녀네요. 학군단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김진수, 서혜정 씨는 6년간 그 사랑을 키웠습니다. 나란히 육군대위가 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2018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었죠. 와이프도 저도 형제가 셋이다 보니까 셋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바로 이렇게 보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겁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들 많은데요? 3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귀하디 귀한 생명. 그런데 그 검은 색깔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게 한 5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약간 얼떨떨하고 걱정도 되고 온갖 감정이 몰려왔던 놀라운 숫자 5. 여보세요? 자기야. 어? 큰일 났어. 왜? 5개 보이는데. 어? 5개 보이는데. 다섯 쌍둥이? 어떡하냐.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어떡해? 일단 많이 먹자. 많이 먹고 잘 키우자. 그렇게 통화를 했죠. 저는 되게 걱정이 됐고 남편은 되게 좋아했고 오둥이가 찾아와 준 것에 그냥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잘 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5명. 31살의 동갑내기 부부는 이 임신을 축복이라 여겼고 용기를 다졌습니다. 외출을 합니다. 아이 다섯에 어른 셋,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짐. 오둥이를 위한 필수품을 챙겨야 하는데 이사라도 가는 듯 산더미입니다. 기저귀. 뭐 한 하루에 거의 60개짜리 한 개를 다 쓰니까 그렇게 챙기고 그다음에 분유 하루에 한 통.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올릴 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들. 오늘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른 짐은 반에 반도 안 된다는 거. 오둥이네는 무사히 외출할 수 있을까요? 얼른 아이들 옷을 입혀야 하는데 평화는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 왔다 갔다 해야겠네. 아, 왜? 아니면 둘둘 안고 한 명 하는 사람이 이 가방 들고 가지. 한 번에 내려가기 작전에 성공하려면 양손 안기는 기본. 체력은 자신 있는 군인 부부라지만 빨리 왔다. 엄청난 무게의 짐 가방까지 주렁주렁 매달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10,000원. 보다 못한 제작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손이 모자라 마스크를 쓰기도 어려운 엄마. 손주 둘을 안고 업고 있는 할머니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 자기야, 빨리. 오둥이를 빨리 앉혀야 준비가 끝나기에 속전속결로 다리를 잡아줍니다. 맨 뒷줄은 둘째와 넷째, 중간은 첫째와 막내. 이줘. 성격에 따라, 우는 정도와 빈도에 따라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무사탑승 완료! 우당탕탕 오둥이네가 갑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서울. 오둥이가 태어난 병원입니다. 정기 검사를 받는 날이거든요. 누워서 갈라하더만 할머니 안개가 갈라하잖아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몰려옵니다. 늘 그래요. 마음 그냥 걱정되고. 하루가 그냥 무사히 지나가면 그날 행복한 날이지. 기본 검사인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정말 작디 작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합니다. 69.8이야. 머리 크다. 첫째가 몸무게 2위였는데 1위로. 소아과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차례. 오둥이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평균을 하면 8kg 정도 되는데 뭐 7.4kg? 그래도 뭐 잘 풀 수 있는 것 같고, 키가 평균이 68cm인데 잘 크고 있네요. 네. 가장 작게 태어난 막내 재민이와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던 셋째 서현이. 앉아있기도 앞으로 가나요? 이제 기어서? 네. 혼자도 앉아있고. 그렇구나. 혼자 앉아있고. 네. 특히 서현이의 상태에 늘 가슴 조이던 부모입니다. 잘 크고 있어요. 보니까 발달도 괜찮을 것 같고. 서현이 특별히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새롭게? 이유식 아파 먹는 거 말고. 잘 크고 있다는 말에, 발달이 괜찮다는 말에 세상을 다 왼쪽, 얻은 듯 오른쪽? 기쁜 부모. 열심히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고생이 많겠다 보니까. 비타민도 끊어도 되고요. 비타민 D도요? 네, 다 끊어도 되고 이유식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입원할 때 뭐 5명에 1명씩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거 다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맞네. 애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크고 있다. 다른 다둥아보다도 잘 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빨리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빨리 태어난 아기들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검사하는 게 많아요. 여러 부분, 여러 장기들을 검사하고 피도 뽑고 이 그 결과가 긴장이 되죠. 병원에 올 때마다 잊지 않고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오둥이 낳아주신 교수님 뵈러 가는 거라서 저한테는 애들을 이게 건강하게 낳아주셨으니까 되게 그 갚아야 될 게 많으신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 애기들이 뒤에. 아, 여기 있구나. 아, 아 미안해. 아, 저기 뒤에. 아, 아, 아이고, 나는 애들이 이렇게 비어있나 했네. 이쪽으로 오시죠. 오둥이를 낳게 해준 1등 공신, 이 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입니다. 병원에 가장 늦게까지 입원해 있었던 둘째 수연이와 인사를 나눕니다. 전종관 교수에게도 이 아이들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야 돼. 얼굴 보여주면 울어. 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훌쩍 자란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나요? 순서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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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어, 3번. 3번, 저기 3번이요? 4번. 4번. 5번. 아이고, 아들 내미 같은 게 있구나. 아. 안녕하세요. 6,500만 분의 1의 확률. 오둥이 출산은 우리나라에서도 34년 만의 일입니다. 다섯 명을 다 엄마가, 엄마 아빠가 낳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영향이 크죠. 진짜 선택적 유산을 해야 되나? 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산모도 아기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엄마를 붙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섯 개 심장소리를 듣는데 마지막 심장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중에서 집에 오는 길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낳고 싶은데 안전하게 낳고 싶어서 쌍둥이를 제일 많이 출산하신 분을 찾아간 거죠. 선택적 유산 대신 아이들 전부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다섯 명을 아기를 다 끌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한 명이나 두 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크기가 좀 작다든지 뭐 아기 집이 작다든지 아니면은 아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뭐 배로 하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아기들 한 명이나 두 명을 희생시키면 정말 예후가 좋을지 사실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산된 잘못된 희생이 된 아기가 같이 있을 경우에 나머지 애가 같이 나올 위험도 충분히 있거든요. 산처럼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8주까지 엄마가 견디면 그때 나으면 충분히 우리가 잘 아기를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 28주에 낳기로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28주가 딱 됐는데 저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일주일 더 있다 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8주 되는 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양수가 터졌고요. 석 달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아기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던 밤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엄마는 한 가지 기도만 올렸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까지 한 아이당 최소 5명, 수술실엔 30명 가까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마취하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막 웅성웅성웅성웅성 막 시장통 같이 진짜 되게 신기했죠. 뭐,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해서 좀 마음도 놓이기도 했고. 엄마한테 이야기한 건 한 명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질 거다. 그래서 한 명 나올 때까지 5분만 기다려라 해서 딱 한 명을 딱 꺼냈더니 엄마가 지금부터 훨씬 낫다고 한 명만 나와도. 2021년 11월 18일 밤 9시 40분. 다섯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심장소리만큼 듣고 싶은 건 울음소리였습니다. 9시 40분 뭐 이렇게 한 명 낳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제 기억으론 마지막 이연이 아니면 재민이가 울었어요. 응애응애 이렇게 소리 해가지고 아 우는 애기도 있네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의 그런 안정을 가지고 정말 작았습니다. 1kg도 안 되는 아이들이 두 명이나 있었죠.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은 온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를 붙들었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달고 있는 게 그 작은 진짜 손가락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왔거든요. 손가락이 다섯 개 손가락 이렇게 그런 아기들한테 이제 뭐 달려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죠. 어이구 세다. 어이구 손이 차갑네. 네. 엄마 닮았냐? 안 좋았어. 어이구 세다. 안녕. 아빠 눈은 자고 싶어서 안 뜨는 거냐?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빠 손 처음 잡아보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이구 벌써 돼지 돼버렸네. 턱이 두 개 있니? 손 왜 이렇게 이뻐? 모든 걸 알아듣는다는 듯 아빠를 바라보는 생명. 이 여리고 가냘픈 아기가 오히려 아빠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빠 간다. 처음 만져본 손, 처음 눈 맞춤을 한 순간. 아빠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준 아이가 넷째 이현입니다. 이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준 아기. 그래서 되게 애틋하죠. 이현이도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계속 빨아봐. 오, 아이쿠, 아이쿠. 거침없이 말아버리네. 쌤쌤. 아기들을 보러 올 때마다 신기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 오나 보다. 850g이었던 막내는 먹보로 변했죠. 그렇게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오둥이는 점점 건강해졌고 80일이 넘어 아이들이 퇴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퇴원하지 못해 100일 축하 파티는 넷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103일째 둘째 수연이까지 퇴원. 오둥이는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애들이 다 잘 커서 얼마나 좋아요. 교수님 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얘가 커서 뭐가 될 줄 알고. 아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그걸 고르냐면서. 그럼요. 애기들
애기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돼? 기회를 줘서 이렇게 컸어요. 애들한테 누구를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 기회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오둥이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일곱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있을 아야. 아이고야. 할려 할려 할려. 오둥이가 태어난 지 300일. 활력 넘치는 아침. 오, 막내 재민이가 펜슬을 잡고 서네요. 아이고, 대견해라. 옆에 있던 누나도 질 순 없죠. 펜슬 잡기에 도전합니다. 지난 밤부터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 똥 닦고 나가. 엄마. 응? 저기는 하루에 몇 개씩 써요? 와, 우리 애기들 다 하면은 보통 한 50장. 50장은 좀. 40장? 40에서 50장? 얘네 신생아 때? 그때는 몇 장 들어있었더라? 70장 들어있었나? 그거 한 번에 다 썼어요, 하루에. 지금까지 쓴 기저귀가 최소로 잡아도 15,000개. 그뿐인가요? 다섯 명이 함께 먹다 보니 먹는 양도 대여섯 배. 아우 잘 먹어. 어우 맛있어. 분유는 한 번 먹을 때 200ml는 거뜬하게 해치우죠. 하루에 이거 한 통을 먹고 있어요. 대단하죠. 잘 먹는 위대한 오둥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독해야 할 젖병이 수부. 하루에는 한 25개? 하루치 갔네요. 이야, 아빠 손길 한번 야무지죠? 이 용도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애기도 봐야 되고 설거지 못할 것 같아서 했는데 오로지 젖병만 씻고 있어요. 어른 넷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육아입니다. 삼척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할아버진 금요일 퇴근 후 먼 길을 달려 아들네로 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커서 누가네 어부지 어째? 돌아보면 자식들도 어버 키운 일이 없는데 손주들 업어주느라 등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고생하는 아들 내외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요새도 그렇잖아요. 손주 봐주는 사람. 나이 들어서 손주 봐주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 나는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지. 하지만 이 작은 발, 작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길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몸은 고달프지만은 마음은 행복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다고. 아, 내가 하면 어떡해요 또. 저희끼리 잠깐 내가 오므로 해가지고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코에 바람이라도 넣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 속에 너무 묻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러면 애들한테 다 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도 조금이라도 해주려고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외출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바쁩니다. 아빠랑 갈 사람 손! 아빠랑 갈 사람! 아빠랑 갈 사람! 이한이가? 수연이야, 이한이야. 수연이는 할아버지한테 가라, 무거우니까. 아홉 식구가 분주한 건 오늘 특별히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둥이 300일이니 색다른 추억을 쌓기로 했죠. 52층 욕장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물을 좋아해 수영장에서 마음껏 놀려고 온 곳. 300일 기념 풀장 파티가 됐네요. 마린보이로 변신 중인 막내. 거침없이 물에 넣어줍니다. 최신 유행템인 목튜브를 끼고 둥실둥실 자유자재로 떠다닙니다. 우리 오둥이들 수영 얼마나 잘하는지 다리 한번 볼까요? 이 다리의 주인공은 왠지 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다리는? 첫째 소연입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냥 신난 아이들. 하지만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둥이의 300일이 더 신나고 재미있는 건 어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장난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아, 몰랐다. 아니야, 물 먹었어. 괜찮아. 소연이 약간 양절해, 약간 거기 가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아이고, 얘 닮는다. 시끌벅적 놀다가 꿀잠에 빠진 아이가 있고, 맛있는 분유로 허기를 달래는 아이가 있죠. 자신의 순서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요. 미안해. 좀만 기다려. 서로 바라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들만의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이 사랑스런 자매들. 아유, 이뻐. 멋지다. 멋지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가슴 벅찬 날인데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눈물이 납니다. 얘들 태어날 때까지 너한테 이야기했어. 가슴을 품고 있었지. 얘들 건강하게 태어날는지 엄마가 무사히 또 애기 그거 하면서 안 아프고 생각만 해도 엄마가 건강해야 또 무사해야 얘들도 무사하니까 무조건 건강하기만을 바랬다니까. 엄마도 건강하고 아빠도 옆에서 잘 보자 해가고 손자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야 적어도 마음 안 아프고
아, 네. 아, 저도 약간 눈물 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눈물에 전염돼 버린 걸까요? 서혜정 대위가 눈물을 보입니다. 오둥이의 이 웃음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씩씩해지려고 합니다. 지난 300일 웃음이 가득했지만 땀과 눈물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애틋함, 안쓰러움이었죠. 계속 하려 하면은 진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지. 안쓰러울 때가 많지. 그래도 뭐 저거 다섯 배 정도는 힘들지만 다섯 배로 나중에는 행복할 거니까는. 한 명이 웃는 거하고 다섯 명이 웃는 거하고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웃으면 여기서 1배 같으면은 다섯 명이 같으면은 다섯 배가 아니고 2의 다섯 제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진짜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어요. 이게 집합체의 행복이라 할까? 이게 다섯 명이 웃고 다섯 명이 잘 자고 이러는 거 보면 그때 진짜 행복합니다. 되게 죄송하죠. 이제 저희 다 키우고 본인 여가 생활 즐겨야 될 때인데 괜히 짐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죄송하죠. 고맙다는 말로도 미안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 친구분들은 다 이제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오동이 키운다고 도와주신다고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그게 좀 그렇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강철 육아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난도가 가장 높은 5등이 재우기. 이 시간이면 잠투정이 시작됩니다. 5시 한꺼번에 잠들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빠는 둘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겐 여러 감정이 몰려오는 밤. 이름표가 없는데. 이름표가 없어. 맞지? 응. 내일 다시 군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네, 복직하게 됐어요. 오둥이 엄마의 시간에 육군 대위 서혜정의 시간이 더해집니다. 1년 만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부터 출근을 못했거든요. 좀 내 눈에 밟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내 때문이라도 아이들이 빨리 자야 할 텐데. 애타는 아빠의 마음과 상관없이 거실엔
아직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첫째와 막내. 이리 즐겁게 놀고 있으니 웃음으로 지켜볼 수밖에요. 엄마 없는 육아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잘 해줘가지고 맞지? 근데 오늘은 상황에 맞춰서 안 해주네. 응? 막난이지만? 밤 11시 수건까지 둘러쓴 특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마침내 오둥이 전원이 꿈나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진 아내가 간신히 남편 옆으로 갑니다. 진이 빠진 건 남편도 마찬가지 눈꺼풀이 돌덩이입니다. 이제 부부도 자야 할 시간.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는 건 남편입니다. 아내가 더 자길 바랬거든요. 아기들이 단체로 울자 부부가 꼼짝없이 일어납니다. 배고프다는 신호를 알아듣고 엄마가 서둘러 나가 분유를 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아이들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폭풍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아침. 엄마가 말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몸은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이 짠합니다. 얘네들 두고 가려니 기분이 이상하네. 그치? 공개? 집을 나서기 전까진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늘 그랬듯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의자가 있는데도 앉아서 먹지 못합니다. 서서 먹는 게 편해요. 왜? 수연이 일어났나? 네. 사실 오둥이를 키우면서 늘 이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잠시도 네.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도, 제대로 앉아 밥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후회 한 점 없는 1년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잠시 이별의 시간. 아내의 복직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아내를 배웅합니다. 엄마가 되면서부터 눈물이 많아진 서혜정 대위는 혹시라도 약해질까
마음을 굳게 다잡고 출근을 합니다. 엄마 출근했어. 엄마 갔어. 최대한 부지런하게 편하게 그렇게 일하려고. 오둥이네는 또 씩씩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오둥이가 태어난 지 꼭 1년. 오둥이의 입장이 됩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박수가 쏟아지는데 난리법석이 아니면 오둥이네가 아니죠. 일어나, 괜찮아? 일어났다, 일어났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둥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첫째와 둘째는 골프공을. 자, 마이크에 손을. 셋째는 마이크를. 이현이는 무엇을 잡을지 한번. 호기심쟁이 넷째도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 재민이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앞서서 혹시라도 재민이의 선택을 바라는 게 혹시 있나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했으면. 자, 그럼 실을 잡아 올려야 될 텐데요. 자, 과연 우리 재민이의 선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잡았습니다. 예, 아버님. 그들은 그렇게 우당탕탕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 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 라라라.